벽난로가 있어요. 아니 여기 네. 아니 뭐 그 오두막 미국식 집 같은데 있는 네. 그런 벽난로가 있어요. 설치하신 거예요? 아 원래 있던 거고 예전에 정말 벽난로로 활용을 사용을 다 하고 계셔서 아~ 지금도 그러면은 사용을 하실 수 있나요? 사용은 할 수 있는데 네. 이제 사용을 하면 이제 난리 나죠 이제. 아 연기가 난리 나죠. 아 그래서.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은 아니지만 예. 분위기는 충분히 낼 수 있겠네요. 예. 이건 뭔가요? 그거 이제 저희가 여행 갔을 때 예. 베니스에서 사온 아, 예. 무도회 이제 그렇게 하셔서 안녕하세요. 네. 반갑습니다. 예. 잘 어울리시네요. 아니 아까 아래에 다이닝룸에서 데이트를 즐기신다고 하셨는데 데이트는 사실 여기가 또 다르다고 보이는데요? 맞아요. 여기서도 예. 데이트를 할 수 있고 예. 집에서도 데이트를 즐긴다는 부부 1층 다이닝룸 카페뿐만 아니라 2층에는 벽난로 와인바가 준비되어 있는데요. 아이와 모여 한가로운 주말을 보내기에도 좋은 공간 같습니다. 여기는 하나도 지금 손을 안 대시고 지금 도장만 하시고 이런 것들은 그대로 원래 있는 네, 걸 원래 살리신 있잖아요.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올해 바닥도 지금 원래 네. 있었던 네. 30년 전 제품 그대로 네. 얘도 30년 제품 그대로란 얘기예요. 그렇다 그러면은 다 철거할 필요 없이 기존에 있는 걸 충분히 살리면서 보완할 수 있는 점을 보완을 하면 비용 절감도 되지만 본인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또 연출도 가능한 것들이 그렇죠 그렇죠. 자, 건너편에도 역시 똑같은 벽돌이 네. 원래 있었던 벽돌인 것 같은데요? 네, 네. 원래 네. 있었던 벽돌이에요. 어머 위에는 창을 만들어 두셨고 아니 네. 이 창은 네. 요새 나오는 시스템 창인데 네. 네. 원래 있던 거가 이제 알루미늄으로 된 그냥 프레임이었는데 네. 저희가 창은 네 바꿨습니다. 투자를 하신 거군요. 많이 했습니다. 많이 하셨네. 아 요거 좀 돈이 되나보죠? 네. 아 근데 너무 네. 잘 하신 게 뭐냐면요 네. 이게 만약에 창이 이 상태가 아니라면 단열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네, 거예요. 맞아요. 그럼 이 공간을 지금 사용하시는 게 컴퓨터도 쓰시고 가족실로 지금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알루미늄 창이면 단열도 안 되고 문제가 많아서 활용도가 떨어졌을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멋스러움의 투자가 아니라 기능적인 투자를 맞습니다. 지금 하신 거잖아요. 사실 이 벽 보면 흘러내린 흔적 있거든요. 예, 맞아요. 예, 예전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. 창을 바꾸고 나서는 많이 보완이 되었죠. 그렇죠. 결로 현실. 문 또 열어보면 엄청납니다. 네. 또 문을 열어보시면. 문을 열면? 예, 예. 예, 예. 오! 와! 아, 이렇게. 예, 예. 아니, 저 바로 앞에 또 굴뚝이 있어요. 와. 예, 아까 저희가 들어오면서 봤던 그 컴퓨터 건너편의 커튼이 이거군요. 네, 이거입니다. 예. 한번 열어볼까요? 문을 열면, 아, 이렇게 통하는군요. 가벽만 하나 네. 설치를 해서 네. 공간 분할을 여기도 하셨어요. 네. 가벽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잘 쓰신다. 원래 이렇게 기둥 사이 여기 빈 공간이었는데 네. 가벽을 설치해서 콘센트를 이 안에 매립을 한 거고요. 그렇죠. 아, 콘센트가 여기 있구나. 네. 전선 통로를 네, 만든 거고 이게 네. 이 네. 창을 교체를 안 했으면 여기도 문을 놔줘야 되는 거예요. 추위가 있으니까.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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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여기서 단열이 확실히 잡아주니까 여기에 창을 달 필요가 없죠. 좋은 발코니 창은 초기에 네. 들어갈 때 공사 비용에서 많은 면을 차지를 하는데요. 예, 예. 그 효과능에 따라서 예. 차이, 그러니까 가격이 좀 틀려지는 면이에요. 예.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비용을 생각했을 때 한 가지 단일 비용으로는 이게 무리가 좀 있으셨던 네, 비용이 고민이 많이 됐다. 근데 지금 가성비를 참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. 대부분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구조적인 문제나 설비 배관 문제보다는 보이는 치장하는 예. 쪽에 올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예. 근데 이 댁 같은 경우에는 치장 부분을 최대한으로 줄이시고요. 네. 정말 설계 기능적으로. 부분에 기능적인 부분에 예. 투자를 과감하게 저비용 고효율. 고효율. 아. 네.